요거거든요? 요건데 화이트라고 적혀있어요. 브라보텍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진짜 새 제품이기 때문에, 아, 시장에 안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 봐요. 아, 이 뭐냐 이거? 갑자기 이 뭐 알 수 없는 종이가 하나 들어오네. Scan the QR code or visit menus. 아, 설명서가 빠진 것 같다. QR 코드로 바뀌었다. QR 코드로 바뀌었다 지금. 설명서 없는 거야 여기? 아, 그렇게 설명서 없으면 빡세. 아, 그냥 제가 뭐 솔직히 비평을 좀 해보자면, 크라켄은 처음 수동쿨러 조립하시는 분들한테 봤을 때 좀 빡세요. 설명서는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컴퓨터 없는 사람들 어떡할 거야. 컴퓨터 새로 조립해야 되는데 컴퓨터 없어가지고 설명서 핸드폰으로 봐야 되냐? 이 크라켄이 저희같이 맨날 조립하는 인간들은 쉬운데, 이게 조립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진짜 조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핸드폰으로 설명서 보면서 하면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어요? 핸드폰 던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요런 거는 원가 절감하지 말고 설명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컴퓨터를 처음 조립하는 사람한테 이 크라켄이란 제품이 난이도가 있어요. 더구나 또 이제 AR이잖아? 와, 화이트 AR이네. 선 두 가닥 나와요. 선 한 가닥인데 인아웃으로 돼 있으니까 두 가닥이지 말고. 아, 인아웃 돼 있어. 어, 벤 이쁘다. 그 일단 평가에 의하면 여기가 검은색인 게 좀 아쉽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쁘네요. 자, DB 좀 보고 갈게요. 예. 자, 이게 크라켄 63 RGB 버전 DB예요. 예. 자, 보시면 아세텍이죠, 아세텍. 예, 아세텍. 7세대네요. 펜 FDB. 6년입니다, 6년. 자, 브라보텍은 뭐 누수 워낙 잘 해주니까 누수 정책. 자, 펜이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고요. AR2 버전입니다. 그리고 검은색하고 흰색은 가격이 동일하다고 해요. 일단 가격 소개를 해드리면, Z53 RGB가 343,000원, Z63 RGB가 378,000원, Z73 RGB가 418,000원입니다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RGB 아닌 제품에 비해서. 근데 이 AR 제품이 개별로 사면 더럽게 비싸거든요. AR 사보신 분은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거의 한 개 3만원이야.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대 이상으로 좀 저렴하게 출시를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네, 결국 색상하고 RGB가 추가된 거야. 그래서 오늘 요것을 해볼 거예요. 자, NZXT의 AR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인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생소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인하고 아웃을 연결한 다음에 인으로 나와서 선을 꽂아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여튼 NZXT의 이 팬은 하기가 좀 거지 같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헤맬 수 있어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설명서는 종이 제발 QR로 주지 말고 설명서를 좀 진짜 줬으면 좋겠어요. 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RGB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긴 RGB 케이블은 수냉쿨러 쪽 여기 요 케이블하고 연결이 직접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NZXT 같은 경우는 부속이 너무 어렵고 비쌌어요. 특히 이 RGB를 하려면 휴라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휴 플러스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너무 그 제품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품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케이블 몇 개 더 들어간 거 빼고는. 그리고 뭐 전형적인 아세텍 스타일 구속. 그리고 자, 본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체. 어, 흰색. 아, 근데 저 또 아쉬운 거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흰색으로 할 거면 이거 그냥 은색으로 좀 해주지. 왜 검은색을 줬어? 그게 좀 아쉽네. 나는 솔직히 성능이야 크라켄인데 나쁠 리가 없잖아요. 디테일이 좀 아쉽네. 그래서 상단에다가 오늘 다룰게요. 상단에다가. 아, 근데 색 자체는 되게 이쁘다.
마감 자체가 되게 곱네요.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여기 이쪽 부분이 검은색이라 나사가 검은색이어도 크게 큰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이쪽에 검은색인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흠이 될 것 같진 않고 생각보다 이쁘네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인아웃 꽂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엔젯TXT의 제품은 인아웃이라 그래서 쭉쭉 이어서 꽂도록 돼 있는데 그 방법이 좀 사실 생소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아웃을 꽂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해야 되거든. 좀 이런 거 안 해보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엔젯TXT 거는 팬 자체가 이렇게 좀 특이해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을 꽂아서 그 아까 요거 있죠. 요 케이블이 여기에 꽂히거든요. 여기 요거를 이제 꽂아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Y자 스플리터는 Z 시리즈만 있는데 이렇게 꽂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팬 RPM 구동은 요렇게 스플리터에 꽂으면 되고 그리고 RGB 같은 경우는 아까 인으로 끝났던 케이블이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에 꽂는 거예요. 꽂으면 이제 앱으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긴 한데 한번 해보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이 끝났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네 해볼게요. 케이스 3100M입니다. 3000M. 자, 기본적으로 이 크라켄 시리즈는 서멀그리스가 이렇게 발려 있어요. 그러므로 서멀그리스를 절대로 도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제가 일단 케이블을 이렇게 싹 다 뺐는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팬 아까 말씀드린 대로 Y자에다가 꽂으면 되고요. RGB기도 마찬가지로 연결하면 되고 SATA 케이블 이제 수냉 쿨러 중에서 일부는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SATA 케이블을 꽂아줘야 돼요. 그래 펌프가 돌아요. 이렇게 끝. 심플하죠? 어차피 뒤는 열어놔도 발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연결은 끝났어요.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조립은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켜볼까? 자, 그래서 여기 요거하고 요거까지 연동을 할 수 있어요. 요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멋지죠? 아, 역시 엔젯TXT의 마감은 훌륭하네요. 아, 진짜 이쁘네요. 이게 온도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25도거든요. 25도 냉각수 온도가 25도란 얘기예요. 잠깐만요. 일단 이 수냉쿨러 앱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엔젯TXT 캠이라는 프로그램을 받으면 이 수냉쿨러를 제어할 수 있거든요. 뭐 RGB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뭐 사진을 넣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 시그니처를 넣어야죠.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감성 확 깨네요. 자, 5분 동안 반성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이 왜 그러냐면 여기 이 호스 쪽 라인이 1번 슬롯을 간섭하기 때문에 다른 호스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더라도 저걸 돌려서 정자로 맞출 수 있게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앱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PU하고 그래픽을 같이 온도를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RGB 같은 거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돌려봅시다. 자, 이게 결과거든요. 자, 그래픽 스코어가 뭐 볼 필요 없겠죠, 그죠? CPU 25,800점이고요. CPU 56도. 네, 그래픽 64도.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제품은 네, NZXT의 크라켄 Z63 RGB 제품입니다. 그래서 블랙과 화이트는 가격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일단 가격 안내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Z53 240mm RGB 제품은 343,000원, Z63 RGB 280mm 제품은 오늘 보여드렸고 378,000원, 그리고 Z73 RGB 360mm 제품은 418,000원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오늘 브라보텍한테 제공을 받아가지고 증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제품 사실 아세텍 OEM이고 해서 익스트림 제품까지 사용이 가능하세요. 당연히 그런 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제품 자체가 당연히 아세텍 OEM인데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NZXT의 제품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 일단 AS 6년이고, 그리고 브라보텍이 누수 정책을 뭐 아주 훌륭해 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냥 이런 제품은 그냥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품은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쁜데, 그래서 이게 다예요. 존나 이뻐요. 알겠죠? 존나 이뻐요. 그냥 사면 됩니다. 이게 까서 딱 해보니까 아, 존나 이뻐. 네. 살만한 가치는 뭐 이쁘냐 안 이쁘냐로 보시고, 그래서 본인 마음에 드시면 네,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블랙 버전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화이트는 저는 진짜 인정. 이뻐? 아, 이뻐. 뭐 더 말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